말씀드릴 것은 척추 질환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갖고 있는 뭐 잘못된 좀 선입견이나 생각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척추 질환은 이제 퇴행성 질환입니다. 퇴행성 질환. 퇴행성 질환은 완치의 개념이 좀 달라요. 완치. 예를 들면 맹장이 터져서 뭐 병원 가서 수술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수술하고 나서 뭐 재발할 염려가 없어요. 제거를 해버렸으니까. 쓸모없는 맹장 터져가지고 제거를 했으니까 뭐 다시 배가 아플 리가 없잖아요. 없애버리면 됩니다. 암도 마찬가지예요. 악성암이 있고 양성암이 있는데 그냥 기본적인 치료의 목표는 우리 몸에서 없애버리는 게 치료의 목표예요. 갑상선암도 없애버려서 더 이상 재발을 하지 않으면 그냥 통증도 없고 마음 편하게 지내는 거죠. 근데 퇴행성 질환은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잘 쓰고 있는 이 척추, 무릎 이놈들이 망가진 거예요. 망가진 거. 그래서 완치의 이 개념 자체가 고쳐서 쓰는 거예요. 고쳐서. 퇴행성 질환은 정상적인 조직이 망가져서 생긴 거기 때문에 이거를 단번에 딱 젊은 사람 척추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증상을 잘 달래가면서 치료하고 증상이 없게 관리, 운동을 하는 게 치료의 목표입니다. 밑에 보면 우리가 대한민국 80% 이상이 허리 통증으로 고생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고생이라는 얘기는 병원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병원에 가지 않은 분들까지 합치면 90%가 넘어요. 90% 정도는 평생 동안 한 번은 허리 통증이 있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이 목이나 허리 통증은 관련이 깊습니다. 퇴행성 질환을 이해하려면 구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구조 어떻게 생겼길래 치료가 어렵냐. 퇴행성 질환이라는 게 척추는 다른 관절, 어깨나 무릎, 발목 이런 다른 관절하고 좀 달라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 골격을 유지한다고 돼 있어요. 우리 몸 전체의 뼈대, 우리 몸을 일으켜 세우고 앉아 있을 때 지탱해 줄 수 있는 골격을 유지를 해줍니다. 그 골격을 유지하는 게 척추 뼈가 있고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 연골이 있죠. 디스크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스크. 그 다음에 인대, 근육, 힘줄 이런 구조물이 있어서 우리 몸을 딱 이렇게 골격을 유지해 주는 게 첫 번째 이제 기능입니다. 무릎도 그렇고 어깨도 그렇고 똑같아요. 관절 기능, 골격 기능은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기능이 문제예요. 두 번째. 밑에 보면 신경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무릎은 안에 신경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진 않아요. 척추는 가운데 중추신경이 크게 지나가기 때문에 그 큰 중추신경을 밖에서 감싸주는 역할을 해요. 감싸주는 역할. 그래서 이 두 가지 골격을 유지하는 게 망가졌을 때 증상하고 밑에 신경이 망가졌을 때 골격이 망가져서 신경까지 건들게 되면 신경통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데 위에 있는 골격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통증을 연관통이라고 합니다. 연관통. 밑에 신경을 눌러서 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증상을 신경통이라고 해요. 신경통은 뭐냐면 방사통이에요. 방사통. 무릎이 아팠을 때 발이 시리거나 저리진 않겠죠. 근데 척추 협착증이 있으면 발이 저리고 다리가 땡기고 저립니다. 이게 신경통, 연결되어 있는 신경이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거예요. 위에 있는 연관통은 주변으로 통증이 갑니다. 작년에 이제 43세 여자 환자였어요. 이제 외래에 오셨는데 10년 동안, 무려 10년이요, 10년. 10년 동안 두통이 너무 심했다고 하세요.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 근처에 있는데 명지 무슨 병원, 대학병원 두 군데를 가서 10년 동안 머리에 MRI를 찍고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그냥 편두통이라고 진단을 받고 약을 계속 복용을 하셨어요. 네. 병원을 여러 군데 돌아다닌다는 얘기는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진단도 편두통이라는 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냥 아픈 거 보고 진단명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치료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우울증이 옵니다. 일상생활도 불가능하게 되고 내가 치료를 해도 계속 통증이 남아있다는 걸 스스로 받아들이는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정신과적 질환이 같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우울증이 잘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병원에 어떻게 왔느냐? 한 달 전부터 어지러운 게 또 같이 생겨요. 안 그래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이제 일어나서 생활하는 게 어지러움까지 같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신경과에서 아무래도 목 문제인 것 같다고 이제 저한테 제 환자분을 보내주셨습니다. 43세 여자 환자예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봤죠.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밖에서는 외형상에 괜찮은데 완전히 거북목이에요. 거북목이라고 들어보셨죠? 목 모양이 겉에서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엑스레이 찍어보면 이렇게 목이 앞으로 이렇게 숙여져 있는 거예요. 허리를 보면 이렇게 앞으로 굽혀져 있는 거. 거북목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한테 거북목이 굉장히 심하니까 한번 증상도 오래됐고 목의 증상일 수 있으니까 목에 MRI를 한번 찍어보자는 게 보는 게 어떻겠느냐 말씀을 드리니까 역시 받아들이질 못하시는 거예요. 이게 치료가 이렇게 오랫동안 안 된 분들의 특징은 의사 말을 못 믿어요. 못 믿어요. 한의원에서 심지어 한의원에서 머리에 침까지 맞았어요. 한의원에서 머리에 침 맞으면서 목까지 같이 맞았대요. 근데 목에 침 맞아도 아무 효과가 없어요. 실제로 난 지금 목이 안 아파요. 어지러운 것 때문에 병원에 왔는데 목에 MRI를 찍으라니. 그래서 그냥 가셨죠. 근데 일주일 뒤에 다시 오셨어요. 찜찜하거든요. 찜찜해요. 아무도 원인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해주고 그냥 약만 줬으니까. 그래서 목에 MRI를 결국에는 일주일 뒤에 찍었고 이 경추 5번, 6번에 디스크가 거의 파열이 됐더라고요. 파열. 신기해요. 파열이 됐는데 머리만 아파요. 팔이 아프거나 목이 아프거나 그러지 않고. 그래서 환자분한테 또 자세한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 연관통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연관통은 목이 안 좋을 때 그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통증, 연관돼서 생기는 통증 중에 하나가 두통입니다. 그 두통, 어지러움증, 이명, 귀에서 소리가 들리는 분들도 있어요. 턱관절이 안 좋구나, 이 눈이 시리고 안구 건조증이 이유 없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비인후과에 가서 이명이 있는지 왜 원인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해도 이상이 없고 안과에 가도 이상을 찾아내지 못하고 그런 이 머리 쪽에 오는 증상을 이 통틀어서 경추 두개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경추 두개 증후군. 이 경추 두개 증후군 때문에 치료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방법이 일단 주사 치료하고 약물 치료를 했는데 효과가 없어서 결국에 수술까지 했습니다. 수술 하니까 기가 막히게 10년 고생하셨는데 3개월 만에 두통이 없어졌어요.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엑스레이 찍어보면서 잘 지내십니다. 연관통이에요, 연관통. 그 목이 여기가 아파요. 이러고 오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여기 딱 목 여기가 아파요. 오시는 분들 없이 주변으로 어디가 아픈지 잘 모르겠는데 움직일 때 불편해요. 이렇게들 많이 오시거든요. 또 이분은 저번 주에 오셨는데 22살이에요. 젊은 22살 대학생인데 꼬리뼈가 아파요. 꼬리뼈가. 꼬리뼈. 허리가 아픈 게 아니라 꼬리뼈. 앉아 있으면 꼬리뼈가 아파요. 근데 실제로 눌러도 아프대요. 근데 이게 오래됐어요. 고등학생 때부터. 그래서 꼬리뼈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의자에 앉을 때 이게 우리 임산부들 쓰는 이게 가운데 구멍 뚫린 회원부 방석 있잖아요. 이게 방석. 가운데 안 닿게 도너츠 모양으로 생긴 그 방석을 이용해서 앉아서 강의도 듣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왜 왔냐면 부모님이 아버님이 저한테 수술을 받으셨어요. 디스크가 때문에. 어머니는 계속 허리도 안 좋아서 주사 맞고 우리가 허리가 안 좋아서 그러는데 얘가 혹시 꼬리뼈만 아프지만 너무 고생을 많이 5년 고생했으니까요. 그래서 허리 엑스레이를 혹시 몰라서 찍어봤는데 척추 분리증이라고 하는 뼈가 분리되어 있는 질환이 있는 거예요. 척추 분리증은 태어날 때부터 뼈가 한 관절 하나가 없어요. 붙어있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분리증 자체는 처음에는 증상이 없다가 이게 디스크가 생기면서 분리증이 있다 보니까 디스크가 약해져서 디스크가 생기면서 증상이 생기는데 글쎄 MRI 찍어보니까 5번 허리 5번 뼈 밑에 디스크가 엄청 크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주사를 지금 저번 주에 맞고 가셨어요. 근데 꼬리뼈가 아프다고 해서 꼬리뼈에 주사를 맞은 적은 있는데 효과는 없었죠. 그러니까 이 꼬리뼈 통증은 허리의 연관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관통 옆구리가 아프신 분들 있어요. 옆구리.
갈비뼈 주변 이 옆구리가 이렇게 아파서 오시거든요. 그래서 내과에서 이 식곡판 내장 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고 CT 초음파하고 이상이 없어서 오시는 분들 보면 이 등뼈하고 허리뼈 사이 EMV라고 하는데 여기에 관절염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관통이에요. 이 등 허리에 문제가 있지만 이쪽 옆으로 통증이 옮겨가는 거죠. 목이 안 좋은데 두통이 생기고 이명이 생기고 어깨가 아프고 연관통이 골격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밑에 척수 신경을 눌러서 생기는 증상은 조금 더 심각해요. 또 치료가 굉장히 어렵고 오래 지속이 됩니다. 주로 이 신경통이라고 하는 건 통증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니까 통증만으로 이제 이해하기가 쉬운데 크게 세 가지 증상이 있어요. 신경은 운동신경, 감각신경, 그 다음에 자율신경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수족냉증 들어보셨죠? 손발이 차고 시려워요. 감각신경,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생긴 겁니다. 다 한증도 걸려요. 그리고 아픈 거, 저리다, 쑤신다, 시리다, 벌레가 기어다니는 느낌이 든다. 감각신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협착증이 오래된 분들 중에 허벅지 근육이 어느 순간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운동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방사통은 허리에 문제가 있다면 다리 쪽으로 쥐가 나거나 저리거나 통증이나 이런 저림 증상이 생기는 거고 목 같은 경우는 주로 팔꿈치나 손 쪽으로 저림이나 찌릿한 통증이 내려와요. 그런 방사통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 같은 경우는 무릎이나 이런 어깨 관절은 주로 위에 골격을 유지하기 위한 이제 관절 자체가 골격이 망가지면 연관통만 생기게 되는데 이 척추는 꼭 방사통 신경을 자극을 하기 때문에 이 신경 증상이 생기고 이게 좀 치료가 어렵습니다. 같은 퇴행성 질환인데도 척추 질환은 그래서 조금 치료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이제 골격을 이루는 것 중에 척추 뼈가 있고 뼈 사이에 디스크 연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뒤에 뭐 인대도 있고 뭐 근육도 있고 힘줄도 있는데 크게 질환은 어르신 분들 세 가지를 가지고 오십니다. 세 가지. 뭐 시간이 없어서 오늘 측만증은 빼고요. 디스크하고 협착증 가장 흔한 거 두 개만 말씀을 드릴게요. 디스크 협착증 때문에 오는데 디스크는 이 디스크 조직이 퇴행성 변화가 생겨서 이렇게 주변을 저 노란색 신경을 건드리는 거예요. 건드려서 증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건드린다는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염증이 하나는 생기는 거고 두 번째로는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척추 질환은 크게 증상이 생기는 원인이 연관통이든 방사통이든 두 개예요. 두 가지. 염증과 압박. 근데 압박으로 오시는 분들은 디스크가 터졌다는 보통 표현을 해요. 디스크가 터져서 신경을 꽉 눌러서 다리가 너무 아파서 못 걸어요. 또는 협착증이 너무 심해서 10m만 걸으면 앉아서 쉬어야 됩니다. 다리가 쥐가 나 있고 저리니까. 이런 압박으로 오시는 분들은 병원에서 MRI 찍는 분들 10명 중에서 1명 정도 돼요. 10명 중에 1명. 10% 정도는 압박 때문에 오시고 압박은 제거를 해야 됩니다. 수술을 보통 해요. 내시경이든 뭐 수술을 해서 보통 압박을 풀어줘야지 증상이 좋아지고요. 나머지 90%, 10명 중에 9명은 염증 때문에 오시는데 그 염증을 해결하는 방법이 보통 병원에 가서 먹는 약, 소염제, 그 다음에 신경주사, 뼈주사라고 말씀하신 스테로이드 주사, 시술. 시술은 염증을 더 확실하게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세 가지가 염증 치료예요. 그래서 병원에 100명, 제가 세봤어요. 100명이 오면, 환자분들 100명 오시면 그 중에 10%, 10명이 MRI 찍으십니다. 10명 중에서 1명이 수술하시고 나머지 99명은 대부분 염증 치료로 다 났습니다. 염증 질환이기 때문에 염증을 없애는 게 치료에 굉장히 관건입니다. 그래서 MRI를 찍지 않고 그냥 무조건 수술을 한다는 얘기는 사실 압박인지 염증인지도 모르고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고 수술을 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주사 치료를 처음에는 주사 맞으면 그래도 한 1, 2년 갔는데 점점 주사 맞으면 효과가 떨어지는 이유는 염증이 더 심해지거나 약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염증이 심해지면 들러붙어가지고 약이 계속 축적되다 보면 저 신경이 디스크하고 들러붙어요. 염증이 심해지면. 그래서 염증약이 안 올라가요. 그래서 시술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증상의 원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흔하게 통증 클리닉이나 그냥 시술 또는 약을 먹는 기본적인 시도는 염증을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척추 운동을 하면 보통 걷기 운동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걷기 운동을 하면 척추 근육이 키워질까요? 잘 안 커져요. 자전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체 운동인데 염증을 없애려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돼요. 혈액순환이 어르신분들 심장에서 피를 쫙 짜주면 가장 마지막에 가는 부위가 척추입니다. 그래서 혈관이 좁아지는 질환들 뭐 담배를 태우든 뭐 심장에 문제가 있건 혈관이 좁아지면 가장 먼저 염증이 생기는 부위가 척추입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시키는 이유는 염증을 없앨 수 있는 방법 약이나 뭐 주사에 더해 뭐 운동까지 병행을 해주면 약이 더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척추로 더 잘 가게 돼요. 양이 염증을 더 잘 없앨 수가 있습니다. 원인이 뭐냐 반복적인 운동이 허리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걷기 운동을 시키는 게 염증을 없애기 위한 혈액순환의 목적도 있지만 이 허리를 자꾸 이렇게 숙였다 펴는 뭐 윗몸 일으키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척추에 오히려 안 좋아요. 팔꿈치나 무릎, 뭐 하체 운동, 아력 운동 하죠 이렇게. 이렇게 팔꿈치 이렇게 막 운동하면 여기 관절 튼튼해요. 근육이 잘 생깁니다. 근데 허리는 계속 왔다 갔다 앞으로 숙였다 제치는 동작을 하면 근육이 안 생기고 관절이 망가져요. 디스크가 망가지고 뒤에 있는 관절, 인대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움직이는 운동을 등장성 운동이라고 해요. 등장성 운동은 척추에는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어 운동, 코어. 플랭크 자세, 고양이 자세. 힘을 주었다가 빼는 운동. 그게 등척성 운동입니다. 그래서 반복된 허리를 숙였다 제치거나 이렇게 회전하는 이런 등장성 운동이 허리를 망가뜨리게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운동하기 위해서 걷기 운동을 시키는 것도 하나의 운동 방법의 하나예요. 반복적인 자극 있죠. 그 다음에 잘못된 자세. 오랫동안 부동 자세로 있는 게 척추에는 안 좋기 때문에 자 얼마 안 됐는데 버스 마을 버스 운전하시는 분인데 한번 마을 버스 운전하면 4시간 동안 앉아야 계셔야 된대요. 4시간 동안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오래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이 허리를 자주 쓰는 분들보다 훨씬 안 좋습니다. 택배 상하차 하시는 분들보다 오히려 오래 앉아서 부동자세로 있는 분들이 허리가 더 안 좋아요. 기본은 자주 허리를 움직여주는 거예요. 스트레칭까지 필요 없어요. 그냥 움직이시면 됩니다. 50분, 1시간 간격으로 움직이면 됩니다. 퇴행성 변화, 외부 충격, 사고 자꾸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지면 염증이 나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디스크 있는 분들이 간신히 주사 맞고 약 먹고 다 좋아졌는데 교통사고 크지도 않아요. 그냥 접촉사고 때문에 허리 삐끗했는데 또 염증이 생겨가지고 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충격도 디스크 증상을 계속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는 주로 신경을 누르는 신경통이 주로 생깁니다. 신경통. 그래서 통증이 약 먹고 운동해도 2주 이상 넘게 지속이 된다. 그리고 허리를 숙여서 머리 감고 또는 이제 뭔가 허리 숙여서 양말을 신는 동작에서 불편하다. 또는 아까 말씀드린 이 연관통, 두통이나 어지러움증, 옆구리 통증, 꼬리뼈 통증 이런 게 있다. 원인을 알 수가 없는데 또는 다리를 들어 올리는 누워서 직거상 검사라고 하는데 저 오른쪽 아래 그림처럼 누워서 다리를 올렸을 때 허리가 통증이 오고 다리가 땡긴다. 이게 다리를 올리면 허리에 있는 신경이 고무줄처럼 늘어나요. 내 디스크가 있으면 그 늘어나다가 신경이 꽉 눌려있기 때문에 딱 멈추게 됩니다. 통증 때문에. 이럴 때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 있고요. 치료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협착증하고 똑같습니다. 협착증은 주변에 있는 구조물이 점점 두꺼워지는 거예요. 점점 뼈나 인대가 두꺼워지고 디스크가 점점 뒤로 밀려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로 아까 이제 디스크는 방사통이 주로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앉아있을 때 다리가 땡기고 저린다. 근데 협착증은 주로 처음에 연관통부터 시작돼요.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많이 불편하세요. 낮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세요. 그냥 앉았다 일어날 때만 아프지 걷다 보면 증상이 없어집니다. 이게
척추 협착증의 초기 증상이에요. 초기. 그다음에 이게 점점 진행하면 이제 방사통이 생기면 다리가 저려서 5분 10분도 걷기 힘든 그런 증상이 협착증의 말기 증상입니다. 이제 치료법은 디스크나 협착증이랑 거의 뭐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원리는 비슷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염증을 없애는 방법이 있고 압박을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요즘 들어서 염증 없애는 치료를 더 적극적으로 합니다. MRI가 이렇게 심한데 약 먹고 주사 맞으니까 또 좋아지네요. 그러면 염증만 있는 거예요. 압박은 있다 하더라도 무시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증 치료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게 소염제예요. 소염제. 진통제가 아니라 소염제입니다. 이 약은 그냥 진통제 성분이 있고 염증을 없애는 진통소염제가 있어요. 그거는 좀 이따가 약을 보면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근위환제도 도움이 되고요. 물리치료는 이렇게 아픈 부분을 이렇게 통증을 없애주는 건데 뭐 이런 열치료나 초음파 치료 이런 견인치료가 통증을 내가 없애면 우리 몸에서 통증이 없애지니까 어? 괜찮네? 이제 염증 없애야겠네? 내 스스로 염증을 일으키는 걸 억제를 시켜줘요. 피드백을 해줍니다. 내가 허리가 원래 아팠었는데 이제 안 아파지네? 그러면 우리 머리에서 통증이 없으니까 이제 염증 안 일으켜야지? 괜찮네? 이렇게 스스로 염증을 없애주는 역할을 해줘요. 단지 이제 그냥 여기를 눌러서 아픈 것만 없애주는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통증이 없어지면 우리 머리에서 통증이 없다는 걸 인식을 하니까 우리 몸에 전체적으로 염증이 없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도 아까 말씀드렸어요. 유산소 운동을 시키는 이유는 안전하고 그 다음에 염증을 더 확실하게 없앨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을 초기에는 시키고 나중에는 꼭 코어 운동, 등척성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주사는 우리가 꼬리뼈에 주사 맞는 분들이 있고 허리에 주사 맞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 다리 찌릿한 주사, 주사 맞으니까 다리가 찌릿해요. 그런 주사를 맞는 분도 있는데 꼬리뼈 맞는 주사가 경막외 주사고요. 다리가 찌릿한 주사가 저 신경근 차단술이에요. 둘 다 염증약을 넣는 게 목표고 원리는 똑같습니다. 근데 신경근 차단술이 좀 더 신경 그 가까이에 놓기 때문에 다리가 찌릿한 거예요. 효과가 더 좋지만 문제는 저 신경근 차단술이 부작용이 생기는 게 약이 직접 들어가니까 유착이 잘 생깁니다. 수술도 안 했는데 유착이 생겨요. 다 염증을 없애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빠졌지만 시술도 염증을 없애는 거고 수술은 제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치료 방법만 간단하게 더 설명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 약에 그러니까 진통제 계열에는 이제 아까 막 2년 동안 약을 드셨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크게 마약성 진통제하고 비마약성 진통제가 있습니다. 중독 그 다음에 내성은 마약성 진통제에 있어요. 한 번 먹으면 계속 먹고 싶어져요. 통증이 없는데도. 그리고 내성이 생긴다는 얘기는 이제 통증이 없어지려면 예전에는 하나를 가지고 됐는데 이제 두 알을 먹어야 돼요. 예, 내성과 중독성은 보통 마약성 진통제에 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도 안 먹는데 왜 나는 점점 약이 늘어나나 병이 진행하는 겁니다. 병이 진행하니까 이제 약이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약을 추가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약을 드시고 나서 이제 통증이 약으로 안 잡힐 때는 좀 더 검사를 해보고 확실한 진단을 해보는 게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게 더 나아요. 이 비마약성 진통제가 대부분 병원에서 그냥 주는 약인데 위에 보면 해열 진통제 있죠. 타이레놀, 개보린, 잔탕 이런 것들은 약국에서 살 수 있어요. 약국에서 사는 것들은 소염 효과가 없는 그냥 단순한 진통제입니다. 해열 진통제. 개보린의 성분은 99% 타이레놀 더하기 생약 성분이에요. 다른 것도 다 진통제는 마찬가지입니다. 소염 진통제가 우리가 의사가 쓰는 치료 목적의 약입니다. 척추에 염증이 있을 때 소염 진통제를 2주에서 3주 정도 써보고요. 효과가 있으면 딱 끊는 거예요. 끊었을 때 증상이 좋아지면 약을 안 먹어도 이제 안 아프네? 좋아진 거예요. 염증이 좋아지니까 허리가 이제 안 아프고 목이 안 아픈 겁니다. 근데 2, 3주 먹고 나서 약을 끊었는데 약 먹을 때만 괜찮고 계속 먹어야 된다. 염증이 안 없어지고 그냥 약을 진통제 용도로만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검사를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사를 맞는 것도 약을 중단하기 위해서 주사를 맞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더 염증을 확실하게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해열
소염 진통 중에서 소염 효과를 노리는 건 소염 진통제다. 근데 이제 약을 이제 드실 때 처음부터 그냥 약 안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속이 안 좋아서. 대부분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하나는 위장장애, 위염 때문에 문제가 되고, 두 번째로는 간 수치가 올라가요. 오래 드시면. 그래서 6개월 이상 약 복용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위 내시경하고 간 기능 검사, 건강검진에서 간 기능 혈액 검사하면 나오거든요. 그 두 가지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두 가지가 가장 흔한 문제입니다. 특히 위장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요즘은 약 이렇게 나와요. 진통 소염제하고 위장약 따로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 안에 소염 진통제가 있고 바깥에 그냥 위장약을 따로 이렇게 코팅을 해서 위에 더 씌워서 한 알로 이제 복용을 할 수 있게 처방을 드립니다. 그러면 약이 두 개가 아니니까 아무래도 약값도 더 절약할 수가 있고 개수가 적으니까 복용하기 훨씬 편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약물 요법하고 중요한 게 염증을 없애기 위해선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이 카페인 담배는 혈관을 줄게 만들어요. 우리 심장에서 이 펌프질한 피가 가장 마지막에 가는 게 척추입니다. 그래서 척추의 혈관이 줄어들게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카페인, 담배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염증을 일으키는 거, 스트레스와 수면 장애, 염증을 없애는 게 대부분 연관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약을 드시면서 운동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이제 수면을 충분히 취하면 대부분 염증이 많이 없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습관 말씀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마찬가지 이제 자주 자세만 움직여 주시면 되는데 50분에서 1시간 이제 오래 앉아 있다가 이제 자세가 이제 불편하니까 이제 그때 가서 자세를 바꾼 경우가 많은데 의식적으로 오래 앉아서 이제 뭔가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병원에 미식일 하시는 분들 많이 오시고 운전하시는 분들 많이 오시는데 항상 5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자세를 좀 자주 바꿔주시고 가장 안 좋은 자세가 바닥에 이제 양반 다리로 앉아 있는 자세 무릎에도 안 좋고 허리도 안 좋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있는 자세 그 두 가지 꼭 피하시고 침대에서 생활 꼭 하시길 바랍니다. 원래 내용이 훨씬 더 많았는데 시간이 너무 제가 준비한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하고 혹시 궁금한 거 혹시 뭐 무릎도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아는 선